학선이 형이 유연성이 좋은 걸 깜빡하고 있었어. 쥐어서 왔어. 걸쳐볼게. 얘가 그리 붙일 수 있는 사람이 애인데. 되잖아. 오! 왜 살.. 왜 살.. 야! 아, 야! 아, 나 이거 아니에요. 박선아! 아, 맞아, 맞아! 오늘 자기소개를 할 건데 우리 이쪽부터 진행을 할게요. 김해 마동석 조진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체대 트레이너 PTS 모델 임정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버 이거 해야지. 안녕하세요. 유튜버 크리에이터 호주 타잔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부끄러워. 김해 그 방생혁입니다. 누가 1등했노? 네가 1등했나? 뭐 이런 거 제일 많이. 네. 언제까지 살았냐? 몇 초 나오냐? 몇 초 나오냐? 웃음 날 물어볼 때 진짜 나만 알고 있을게. 와 진짜 맞다. 아, 진짜 나만 진짜 네 말고. 섭섭해한다 아이가. 네, 저는 와 씨.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야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요즘에 우리 정윤이가 공만 보면 못하지도 못하 이거. 뭔가 싶었다 진짜. 순간이 리얼한데? 뺏어버려 나한테도. 저는 요새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다리만 보면은 못 걷는 거야. 아 다리 삥 돌아갑니다. 그럼 이거 차 타고 가도 다리 너무 삥 돌아가나? 여기까지. 나는 그 물에 대한 공포증도 좀 있고. 오빠 수영 못해요? 아니 물은 무서워해. 그리고 고소공포증도 있어. 그래서 아 진짜? 저도 배설공포증도 있었네. 오빠 그래. 맨 처음에 몇 등 했죠? 99등. 그리고 형은 이때 떨어질 때 물을 좋아하는 줄 알고 만세하고 떨어졌어. 아 저 형이 물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다 했는데. 일단 최근 영상이 그 오륙화 리뷰가 메인이죠. 지난번에 영상을 스타일. 보면서 했는데 아~ 오늘은 약간 키워드를 위주로 아~ 한번 재밌네. 키워드 제가 스타일. 제가 먼저 하나 뽑아볼게요. 인터레스팅. 네. 어, 인터레스팅. 팀워크. 아, 일단 잠깐 여기 벽을 하나 그어주세요. 편집점으로. 아~ 일단 아~ 오늘 이제 호주 타잔 팀과 조진영 혼자다. 의자도 지금 혼자 자리에 앉아요. 1대4. 팀장님이 먼저 한번 토크를 해볼까요? 우리 어땠어요? 우선은 제가 팀장이 됐을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내가? 뭐야 이거? 다상이 올라가니까 와 나 안 올 것 같은 거야. 어. 누나는 졸로 아프고 어. 뭐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아니 섭섭한 게 아니야. 소섭해 소섭해 지금. 아니야 소섭해. 아니야 아니야. 사잖아 사잖아. 내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마디 네, 할게. 나도 미안해. 아니, 괜찮아. 아, 저의 기준은 이번에는 좀 더 여자가 필요하겠다. 좀 더 무조건 유리한 게임이 나올 수도 있다. 유연성이 난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유연성이 맞아, 나온다. 맞아 맞아 그런 생각했어. 학선이 형이 유연성이 좋은 걸 깜빡하고 있었어. 아, 근데 그 형이 잠깐 그 태릉 선수촌 올림픽 선수랑 잊고 있었어. 잠깐 잊고 있었어. 이제 그렇게 위안했지. 유연성은 으뜸이 누나 더 좋을 거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를 하자. 화장실에서 이제 더 솔직하게 얘기해줘나. 도저히 도저히 니 얘기해서 도저히 이제 화장실을 갑니다. 희야, 뭐하는데? 뭐하는데? 아니 뭐해 뭐해 뭐하.. 그 뜻이 이제 아니 어. 뭐하는데? 어, 어. 그 뜻이 왜 살.. 왜 살려야 야 미쳤네? 야! 아 누나 이거 아니에요. 박선아! 오빠 빠져! 그냥 오빠는 나는, 단순하게 네. 오빠 앞에 줄 선 사람을 되게 아끼고 바로 뽑았어. 네. 나도 유가했다고. 응! 어. 말해주세요. 왜 뭐 난 아무런 본 것처럼 얘기하면 아닌데. 팀장이 되고 팀원을 내가 고를 줄 알았거든? 근데 우리 또 어리 아이가 야가 완 요가 있겠지. 그럴 때 타제니가 박수 치는 거 내 기억한다. 형 멋있는 남이서. 그럼 정윤이가 뽑아볼까요? 남자는 블랙. 남자 블랙이지. 제일 생각하기 싫은 오랜. 저는 정확히 저희가 계획 짜먹을 좀 기억이 나는데 타잔 형이랑 저랑 뛰 다닌다 체력 자신 있다 했고 디보 형님이 체력보다는 푸는 게 자신 있다 해가지고 맞아, 맞아. 그래서 푸기로 들어갔고 으뜸이 나 흙 너무 잘 퍼가지고 흙 잘 둘이서 흙 퍼고 성혁이는 뭐냐면은 자 처음에 힘이 좋으니까 옮기는데 맞아. 중간에 지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전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맞아, 이제 계획을 잡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굳이 저희 팀의 페인을 뽑자면 너무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한 나머지 좀 유동적인 그런 판단이 안 됐지 않나. 근데 손 놓는 거 하나 디보 형이 그 전에 뭐라 했냐면은 우리 이렇게 너무 계획 짜지 말자. 오히려 무계획이 한 번씩 이길 때가 있다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제가 끝나고 나니까 그게 살짝 기억은 나. 디보랑 나랑 이거 파는 걸 했는데 번갈아가면서 한 명이 들고 한 명이 풀고 다시 한 명 하고 근데 화면에는 내가 모래 담는 게 안 나왔는데 모래를
포대 잡고 있는 사람도 미는 사람도 이 약간 데드리프트랑 스쿼트 자세로 계속 해야 돼서 허리 끊어질 것 같아. 진짜 힘들어요. 이것도 뛰는 것만큼이나 진짜. 나는 일하고 나서 3일 동안 오른쪽 허리 잡고 왼쪽 뒷다리가 그러니까 뭉쳐서 이 상태로 계속 힘들어지니까 내가 3분의 7 내가 다 팠어 이게.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은실하고 얘기했는데 흙 푸는 게 중요했어. 아, 왜냐하면 진짜? 흙을 잘 퍼나 흙이 빨리 풀면 그냥 돌면 돼. 그런데 흙이 안 퍼지니까 올라간 사람도 흙 푸다가 또 들고 올라가 시간 낭비가 되는 거야. 진용이가 이걸 풀어놔. 그러면 다행히 가서 그걸 꽂아. 스포트가 진용이하고 정민이가 잘된 거야. 딱 풀어놔면 정민이한테 전달 딱 이런 식으로 된 거야. 좀 더 집중. 집중할 수 있는. 약간 조진영 팀이 이번에 그 모래나르기 미션에서 팀워크 그 미션 내에서 갖춰지면서 되게 단단해진 케이스 같아요. 맞아. 그래서 결과에 만족하시나요? 그렇지, 아, 그럼 이제 우리 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어떡하라 댓글을 봤습니다. 왔는데 저 새끼는 뭐하래 무기성이고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저 새끼가 누구? 그러니까 작전을. 근데 이거 한 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게임을 알기 전에 아무도 게임 몰랐어요. 우리도 당연히 뭐 바보도 아니고 다 성인이고 뇌가 있는데 기본적 그 전에 우리도 계획을 기본적으로 다 짰잖아. 다 짰지. 근데 뭔가 편집점은 우리는 MBTI 얘기하고 있고 웃고 있고 우리는 전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이런 것만 나오니까 진짜 그러니까 종목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종목이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짤 수 있는 거는 성이 뭐 잘하노 행이 뭐 잘하노 이렇게 해서 우리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가자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배치하자 이 정도를 짜고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 근데 이게 뭔가 그 종목과 안 맞았다면 그 팀이 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졌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 능력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하나의 프로그램의 서바이벌이에요. 진짜 패배자는 할 말이 없습니다. 패배는 인정을 해. 우리는 깨끗하게 인정합니다. 상대편 되게 잘했습니다. 스쿼트 요정. 아싸! 설명해주세요. 소민이 일로 와. 오마이갓. 일로 들어와. 여러분들 오늘 그래도 오늘 하체하는 날이거든요. 좀만 뒤로 빠지세요. 좀만 뒤로 빠지는 날. 좀 빠지세요. 오늘 하체하는 날. 네, 들어가십시다. 저 신경 쓰지 마세요. 들어가십시다. 다른 걸 또 뽑아요. 네. 자, 그럼 우리 막둥이. 코스프 그 무슨 와 뭐죠? 필승 전략. 우리 근데 우리 이걸 방금 전에 얘기해서 조금 더 그냥 우리 타전이 힘들어 죽을 때까지 토크를 더 해보면 될까요? 오늘 하체 대기야. 조진영 팀의 필승 전략은 무엇이었나요? 저희는 이제 작전대로 이게 처음에 했던 게 잘 됐고 다리 낳고 흙을 푸고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혜민이가 지구력이 미친하거든. 내가 깜빡 놀랐어. 그니까 경륜을 하잖아. 내가 아니 한 사람이 두 번을 뛰었는데 그때도 혜민이가 제가 네 개씩 들고 가겠습니다. 내가 더 들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그래 혜민아 하면서 그럼 한 툭툭 거고 혜민이가 날랐지 혜민아. 성혁이 그때 지구력 어땠나? 이게 비하인드스토리가 있냐면 저는 공복이 계단을 타거든요. 아파트 계단 대체 이렇게 타고 해서 너무 이거 계단도 있고 나 맨 처음에 자신감이 넘쳤어? 계단도 있고 맨 처음에 자신감이 넘쳤어. 형님 보지 마. 나봐. 맨 처음에 자신감이 넘쳤어. 그래서 편집된 거 보면 나무 판자도 있고 확 달려가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막 매운 거 왔어? 근데 그 심각한 상황에 기억이 나는 게 그 와중에 서영이 귀여워가지고 아니 타자형이 타자형님이 뒤에 말하는 거예요. 서영이 지쳤다고 말하는 딱 봤는데 서영이가 타자 좀 더 해라 말 잘 들을 거가 말 잘 들을 거 토르소 해자부활전이 우리가 이제 팀별로 있었어요. 그치. 그래서 다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대기실에 있다가 우리는 아 이제 우리 토르소 깨러 언제 가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를 일렬로 세워. 그래서 우리는 약간 그때 잠깐 근데 우리 토르소는 아직 안 부러졌잖아. 오! 맞아. 이래 됐어. 약간 어? 뭐야? 해자발전인가? 슬슬 입꼬리가 올라가지. 입장하는데 나 아 한 번 더 올 기회가 있구나. 한다. 그래서 막 설레서 한다. 입장을 했는데 아니 조명은 빨간색을 진짜 멀게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 약간 저기 저 몸통을 걸어놓은 거잖아. 무서웠어. 그때 이제 우리가 아침에 모든 참가자들의 체중을 측정했어요. 그래서 맞네. 체중을 왜 맞다 몸통을 왜 주지 했는데 모래나르기 때도 체중이 필요가 없었거든. 맞아. 근데 딱 그 해자부활전 우리가 딱 그거 보자마자 아 그래서 체중 쟀네 라고 사람들이 한 거지. 근데 우리 성혁이가 9kg? 9kg. 와 이거 기억하시는 혹시 누가 기억하시는 거 성혁이가 너무 귀여우니까 너는 체중이 몇 kg니? 이렇게 120 몇 kg니? 했는데 성혁이가 하필 오늘 10kg가 더 늘어서 왔는데 얘는 그럼 4kg를 더 견뎌야 된다는 거잖아. 그때 생각나는 게 누나는 갑자기 맨손으로 한다는 거야. 맨손이더라고. 그래서 누나 맨손 맞나? 난 장갑인데. 그러니까 장갑 끼라고 했어. 누나
아니 난 맨손 아 눈 아닌데 나 장갑인 것 같은데 하고 누나는 맨손하고 나는 장갑 꼈었어. 아, 그게 이제 제작진분들이 장갑을 껴도 되고 맨손으로 가도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장갑 꼈죠. 맨손이었죠. 누나. 저 누나 옆에 있잖아요. 저는 한손 맨손 한손 장갑이었거든. 나는 오른손에는 장갑 왼손에는 맨손. 그때는 물이 뭔가 갑자기 많아지는 거야. 감아도 안 되고 그 단상에서 멀어져도 안 되고 발을 써도 안 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혁이가 나 진짜 즐겨. 얼마나 무겁겠어. 제가 이거 진짜 할 말했습니다. 이거 털어서 자기 모래 주머니 40%라야지고 내가 뒤집어 봤을 까 그때 역대 체조 130kg여가지고 아침에 쟀을 때 숨소리가 나르더라. 그래가지고 130kg 피자발자 이제 다들 이거 삐 호루라기 하고 이걸 옆으로 걸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빼고 싶은데 전혀 안 빠지는 거야. 작가님들 한번 살짝 보고 근데 진짜 안 빠지는 거예요. 와 진짜 이거 큰일 났다. 너무 무겁다 인지해서 하는 순간 바로 그냥 제가 상황이 바로 옆이었거든요. 낑낑 대더니 하더니 뺐는데 성형이가 2초 뒤에 이 안 된다. 나 진짜 방송 보고 놀랬어. 나 저한테 놀랬어. 시발. 근데 그 방송에서는 마이크 소리 때문에 시발 이렇게 잘 들어가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정적인데 뭐냐면 시발. 근데 그 와중에 우리 팀 애들이 내가 최후의 5인 안에 들게 하려고 제발 누나라도 내가 살아봐. 집중하게끔 맞아. 얘가 진짜 내 귀에다가 누나 다 왔다. 누나 다 왔다. 10명 다 왔다. 저도 방송에 나왔어요. 누나라도 올라가. 그래. 이게 살짝 나왔는 행위잖아요. 말이 살짝 그. 그런 식이 안 나와요. 누나라도 올라가. 맨 처음에 이 각으로 시작했다가 끝날 때 이 각으로 끝나. 그리고 나도 맨 처음에 전신을 쓰려고 바닥에서 엉덩이 하체 먼저 썼어. 그러니까. 손은 최소한의 그립으로 잡고 하체를 써서 하체가 털릴 쥐가 날 것 같은 거야. 진짜 온몸이. 그래서 서서히 올라와서 상체 근육을 쓰는데 너무 아파. 근데 그렇겠지. 애들이 내가 진짜 거의 마지막에 한 명 그 구경이 오빠 떨어질 때 거의 힘이 없어. 빵이야. 근데 애들이 다섯 명이 끝나자마자 우리 팀이 달려들어서 내 토르소를 지켜줬어. 맞아. 그래서 맞아, 내가 그때 맞아. 얘네 믿고 내가 그제서야 힘을 푼 거야. 근데 나 그때 진짜 눈물 엄청 났다니까 진짜. 그때 너무 고마운 거야. 왜냐면 같이 떨어졌지. 근데 지금 같이 패자부활전에 있는데 나만 살았어. 근데 난 그것도 지금 짜증나는데 얘네들은 나라도 살으라고 막 나를 위해서 막 해주는 거야. 마음이 내가 아파. 그런 게 있어서 버틴다 보다. 그런 게 있었지. 근데 나 너네한테도 너무 고마워. 거의 그냥 이래가지고 누나 안 된다. 누나 진짜 다 왔다. 진짜 아 이거 아니다. 그냥 감정이 그냥 거기서 확 폭발을 했어. 얘들아 진짜 고마워. 상하체 밸런스가 중요해요. 왜냐면은 저는 들었을 때 내 체중이 상체보다는 하체에 더 제가 비중이 더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체 몸무게를 기준으로 다 한 무게인데 난 상체 위주로 버텨야 하니 아 나한테 좀 불리하구나. 제가 하체가 좀 더 커가지고. 보디빌더들이 등치 큰 사람들 하체가 크잖아 이게. 그러니까 팔로 버텨야 되니까. 이게 크면 클수록 다리가 무거워. 하체가 크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것도 잡고 있으니까 이거 지어봐봐. 밥 던지잖아. 2초만에 들었다고? 이게 원래라면 진짜 너무 무거워. 생각도 이렇게 하고 누웠으면 버텼을 것 같은데 버티지도 못하고 떠지니까 근데 나는 모든 사람의 자세가 달라서 그게 더 놀랬어. 나는 그냥 순간적인 판단에 그 안에서 최대한 다리 오픈해서 후면 근육으로 일단 버텨야 되겠다. 근데 그게 센스가 좋은 거야. 누나가 근데 센스 있게 자세를 잘 잡은 케이스라면 제가 기억에 나는 사람 한 명 있는 게 손희찬님. 희찬이 형이 레전드인게 시즌 선수니까 카파 나쁘지 이렇게 낮고 있었어. 아니 균형을 다 잃었어. 이미 자세 다 무너졌어. 여기서 직업병. 근데 걔 7등까지 갔다. 이래가지고 7등으로 갔어. 희찬이 형이 진짜 레전드. 가장 비효율적인 자세에서 오래 근데 걔가 만약에 골반을 조금이라도 폈다 그럼 걔가 올라왔어요. 진짜. 맞아. 그때 게임하기 전에 재밌었던 게 우리가 100명이니까 성격이 다 다르고 내향적인 사람이 있고 소심한 사람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있는데 되게 내향적인 사람들은 궁금한 거 참아도 못 묻는 거 알지? 속으로. 막 버스 같은 거도 버스 내려요 이런 말 못 해. 그러니까 막 다음 거 타고 다음에 내려가 걸어가. 근데 그때 그랬던 사람들이 패자부활전 가니까 살아보겠다고 살라고 질문 세례가 장난이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래야 돼. 그러니까 그때 내가 느꼈어.
진짜 궁금한 거 다 물어봤을 때 따로 진행 요원이 없어서 미리 물어보라고 하거든. 그렇게 나 절박했던 거고. 절박했어. 진짜 절박했어. 마지막 기회잖아. 남자는 블루. 블루. 화요일 오후 5시. 공개하자마자 이거 본 사람들 있어요 혹시? 오! 아, 첫방만. 그럼 오빠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사람 할지도 사람 좀 되는 거 아니에요. 오빠, 그 정도로 이 프로그램을 기다리고 애정하고. 나는 4시부터 기다리고 있어. 진짜? 아, 저도 첫날은 그랬어요. 저 모든 방송 5시 저도 다 봤어요. 아, 진짜? 수업하는데 5시 혜원님이 같이 보고 싶다고. 같이 보고 싶다고. 이거 사인해도 되니까 같이 이거 본방사수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그러니까 제가 인스타 팔로워가 대다수 이제 남자분들이었고. 피지컬 100 이후로는 여자분들이 많이 유입을 돼서가지고 DM을 많이 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했는데 결혼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 뭐라고 해? 그럼 뭐라고 해?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돈을 다 벌 테니까 결혼하자 뭐 이렇게 저도 여자 팬들한테 받고 싶었는데 저는 다 남자 팬이에요? 저는 받고 싶은데 인스타 팔로워가 엄청 많이 늘었었는데 들어가 보면 해외 격투기 하는 사람 막 그런 해외 파워 리포터들 외국인 막 이상적인 피지컬. 이상적인 피지컬. 저는 제 몸을 사랑합니다. 저는 진짜 대단하신 분들 많았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너무 한쪽으로 특화돼 있지 않는 내가 적절하다. 네. 그러니까 내가 특출난 게 아니라 나 적절할 수 있다. 나 내가 말하는 좀 이런 그래서. 좀 느낌으로 밸런스. 많이 생각을. 네, 옆에서 귀엽게 보면. 네. 네 눈치 없지? 예? 네? 네 눈치 없지? 눈치 좀 없습니다. 눈치 전혀 없네. 내가 수십 번을 찌는데 내가 한 번도 안 보네. 말하는 행위이 저는 제가 생각하는 피지컬 자체는 이 신체적인 능력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맞다. 그런 뭐 패자부활전 할 때나 매달리기 할 때나 입금이다. 아 대형 입금 와 진짜 맞다 다르다 다르구나. 머리가 그래 맞네 와 진짜 맞다 지성을 경계 근데 실제로 제가 평소에 살아갈 때 결국에 이 정신도 나잖아요 몸도 맞아, 나고 세요, 맞아. 그래서 그런 밸런스를 저는 같이 생각을 했어요 통편집이다 우리가 통편집 당한 게 많잖아. 예를 들면은 우리 모래나르기 미션에서 우리 팀의 그 수고로움과 노력과 집중하고 전략을 짜는 그런 것들이 내가 우리 팀이 노력하고 힘든 것보다 그게 정도가 잘 비춰지지 않았네? 우리 애들이 이걸 지금 맞아. 보고 있으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조금 진짜. 그러겠다라는 생각이 나는 우리 팀 바로 생각이 났었거든. 수퍼는 거 그걸 다 넣었고 그리고 위에서 그 설명한 것도 내가 다 설명했거든. 그것도 다 편집됐고. 오빠, 우리 팀이 이겼다, 아이가. 아니, 내 생각에 들었어. 그래서 내가 이 생각에 있어, 그냥. 그냥 다른 팀들도 많이 되는데 괜찮아요. 네. 저는 콘텐츠 때도 괜찮아요. 그럼 우리 성혁이가 하나 뽑아주세요. 각인데, 각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 나머지 하나씩 이렇게 잡자. 하나씩. 끝에 있으신 분들이. 왜 끝이니까? 네. 참. 주인공이에요? 마무리는 주인공인 거예요. 좋아라, 좋아라. 하나, 둘, 셋. 스쿼트 요정. 그러면 마무리는 피지컬 요정. 오빠가 코스프레를 하고 우리 성혁이는 스쿼트를 하면서 우리는 그냥 마무리 토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피지컬 요정. 이거 사진 찍어주세요. 헤이, 이거 춤춰주시면 안 됩니까? 조용히 해라, 제시야. 이게 맞나? 스쿼트. 아, 이게 맞나? 안 돼간다. 오빠 한 바퀴 돌아주세요. 오빠 푸시업 10개만 해주면 안 돼요? 자, 카메라 한번 보면서. 포켓몬 같아요, 포켓몬. 완벽한 몸매로 왔습니까? 와. 너도 깊게 앉아라. 누가 하프 스쿼트 하냐? 나 깊게 앉아라. 성혁 3대 한번 자랑해 주세요. 3대 기록 얘기하고 3대. 스쿼트 하프 스쿼트로 계속 해 주세요.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많이 할 때는 180에서 300 사이. 와. 벤치 프레스는 200. 두 개. 자, 2대 500이요. 2대 500. 언제까지 하고 있어야 되는 거? 타자에 내가 한번 업어볼게. 위에 올라가 봐라. 위에 올라가 봐라. 올라가 봐라. 누나 힘 엄청 세. 아 얘는 가벼워. 미쳤다. 스쿼트. 이게 가벼워. 와 씨. 미쳤다. 와. 와. 이거 가벼워. 야 니 애기 같아. 에? 너 지금. 누나 혹시 이거 돼요? 지금 몇 킬로야? 저 72. 올라가 봐. 누나 세다. 걔 안겠습니까? 와. 와. 아 무거워. 근데 나 오빠가 업어보고 싶어. 그냥 아니 안 앉을게. 이렇게만 해볼게. 큰일 납니다. 그건 진짜 큰일 납니다. 오빠 여기 올라가봐. 아니 한 번만. 걸쳐볼게. 아니 얘가 그렇게 걸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살짝 한번 대해볼게. 아니, 몸만 네. 난 모르겠어. 와 있어봐. 아, 대단해. 와. 대단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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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있어봐. 아. 아. 잠시만. 형이 고소공포증 있다. 아 처음인데 이렇게 올라가봐. 올라가봐. 이 대단해. 올라가.
아니 너 물에 하나 안 돼요? 응? 깐깐하다 그냥 이게 딱 잡았는데 앉아서 야 자, 어, 잡아줘 하고 싶어 나 잘하지? 우와 미쳤다니? 하머스워크 스트롱맨 돼야 된다 나가자 아니 이거 봐 조연이 힘 읍어봐 이게 야 그냥 내가 가볍게 생각하는데 아 이게 이게 저기야 이게 아 힘 아파 했어 아 정민이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어 괜히 우리 전문인 입 안 맞았나보다 영상적으로 가벼워보죠 이제 팔을 한 손에 들어보시래 아니 나 이렇게 팔로 우와 센터에 넣었네? 이거 슈퍼 뒤로 조금만 밀고 여기서 또 이제 우리 머리 써야 돼 아 대박! 다시 이렇게 팔로 들어 하나? 나 안 들어도 돼 차이야 네가 들어와야지 네가 일로 들어와야지 자식아 그냥 앞으로 가봐 네가 들어와 네가 오면 이거라 이게 된다고? 자,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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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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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오빠 다른 식으로 한번 해보면 안 돼요? 어떤 식으로 원하는데? 아! 아니요 성우 발 대도 돼 발 대도 돼 내가 너 발 위에 올라 발 편하게 돼 오케이 좀 더 좀 더 우리 의지해야 돼 아 이렇게 내 발 봐봐 하나 둘 셋 이사대 화이팅! 아 오빠 겨드랑이 지났나?